매미가 울어서 8월이 왔지에. 매미가 울어서 산천군 생비량면 비량로를 걷고 있지에. 매미와 함께 생비량면 비량로를 맴맴 걸어볼까예. 안녕하세요. 이바구아짐의 옥명숙이라예. 저기다. 생비량 초등학교. 응. 여기는 산천군. 네, 생비량. 산천군 생비량. 네. 학교가 예쁘장하게 있어요. 양전하고 자마다게. 네. 여기지에. 네, 맞아. 네, 맞죠. 생비량 초등학교. 응. 안녕하세요. 생비량 초등학교님. 반가워요. 방학은 잘 보내고 계세요. 전화 못 가. 아니 좋아서 온 거죠. 앉아 보세요. 안녕. 안녕. 아니. 누워서 그지. 어. 얘들이. 안 오니까. 안 오니까 그지. 왜 그러냐면 학교에 애들도 방학이고 걔들이 심심해. 걔들이 갑자기 우리가 나타나니까 좋아가지고. 책임자 이불로 안 사는 중. 걔들은 누워서 이 낙구멍이 없다 이제. 걔들은. 아. 그런 학교가 나와요. 나와요. 생비랑 초등학교를 조금 알아볼까예. 설립일 1931년 5월 24일. 지금 현재 학생 수 19명, 남 14명, 여 5명, 교원 수 12명, 남 5명, 여 7명. 주소 경남 산천군 생비량면 비량로 51-3 관할교육청 산청교육지원청. 선도가 프랑스에서 생비량. 생비량. 예. 옛날에 그 신유사피에. 어. 예. 예. 생비량. 마드모아니 예. 선도가. 예. 아니에요. 어, 맞는 거 아니에요. 어, 그렇지. 예. 저. 학동에. 예. 전에 또 앞전에 우리가 방문한 저 어디고, 율포, 거북섬, 그 대섬에도. 아, 맞아. 거기도. 응. 와, 근데. 애들. 분명하게 보지는 못했잖아요. 그렇죠. 비가 와가지고. 맞아. 백로가 훨훨 나는 아름다운 학교네예. 8월 24일 월요일 개학식을 한다고 하네예. 8월 24일? 8월 24일 정교인자 몇 주 안 남았어요. 그렇네요. 일기 안 쓴 학생들은 아이 일기 씁시다. 맞아요. 지금부터 이제 생비랑 우체국 앞이라예. 생비랑 우체국.
그러니까 생이 아닌가 보네요. 날개 아니고 쌍둥이. 옛날 우리 집 앞에 있던 아저씨가. 예, 네, 맞네 맞네. 마을. 원도동 마을. 네, 원도동. 이 마을 이름이 뭐라 해? 고치교라예. 고치교. 발음을 잘 해야 돼. 고치교? 예. 우리 애국할 때 그 고치란 말인가 예? 아마도 그런. 아라야 될 고치란 말인가 예? 그건 자세히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그 산동 예. 말로는 고추를 또 고치라 하잖아요. 고추. 고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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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어 이런 민물 고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산청이 뭐 언어, 오염이 안 돼 있으니까. 이런 게 생비랑이니까. 저기는. 백마강. 백마강. 낙하함. 낙하함 비슷하네요, 그렇지. 위에 고라사가. 뛰어내리 다이빙하기 좋겠네 저 위에. 근데 수심이 깊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다이빙하면 위험해. 여기는 얕아도 더 나은 더 고목이 아래는 깊어. 이제는 고르지 않거든요. 얻은 데는 깊고 폭 빠지면 깊어. 이 강 이름이 갈곡천 아닐까에 건넌 마을은 고치마을이고에 아마도 맞을 것 같아예. 아이고 두부리. 생비랑 오신다고 수고가 많았어요. 네 생비랑. 생비랑 산청군. 네 생비랑면. 네 생비랑. 우리가 저 조금 전에 간 데가 네. 생비랑 초등학교. 예, 초등학교. 여기는 고치교. 고치교. 예. 아 포크레인을 지나서 뛰어오고 있네요. 이 건물에 그려진 벽화 정말 예쁘지에 사랑스럽지에 참포도 교회 건너편에 있는 건물이라예. 어, 여기도 유튜브 있다, 유튜브. 유튜브. 꿈이 유튜브, 유튜브. 크리에이터. 예. 1위가 요즘 청소년들에게 유튜브. 1인 크리에이터. 예. 예. 소방관. 소방관. 예. 화가. 화가. 예, 간호사. 화가 내지는 페인트맨. 경찰. 아니 기장이에요 기장. 기장이에요. 비행기 위에 있잖아요. 아 맞네. 생태치 페리에. 참 포도교에. 그치. 이 집은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사랑의. 손흥민이 누구? 예, 7번, 7번. 예, 유일구 씨. 예. 여기는 넓은 공터가 있네.
주차장인가? 인형이 탄 것도 좀 그렇게 생겼네요. 예. 이 참 크기를 보면 옛날에는 상당한 거 같아요. 농업을 주로 생비랑 건강운동 저기 예예 예. 그 보약 어 개소주 생비랑면의 지명 유래를 한번 알아볼까예. 생비랑면의 명칭 유래는 옛날에 생비랑면의 가게리와 화현리 사이에 사찰이 있었는데 그 절의 주지스님이 비량이었다고 하네. 비량스님은 넓은 자비심으로 주위의 존경을 받아왔는데 갑자기 절을 떠나게 되자 주민들이 떠나지 못하도록 애원을 하여 붙들었으나 스님은 떠나더라도 영원히 남아있다는 뜻에서 골 이름을 날생자를 붙여 생비량이 되었으며 오랫도록 탈없이 화목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구전이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다고 하네. 그래서 지금도 주민들 간 화합이 잘 되고 있다고 하네. 오늘은 경남 산천군 생비랑면을 걸으며 길을 조금 읽어드렸지예. 감사합니다.